내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들이 어떤 조금 더큰 힘이 되지 않을까. 그러면서 조금 나약한 생각이 들 때면 내 노래가 너무 못나게 느껴지고 내제 자신이 너무너무 나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때 시한 구절 김남주 시인의 시를 보게 됐습니다. 거기 구절이 이랬어요. 내가 부른 노래는 어느 한 사람의 이 가슴에 와 닿지 못할지라도 삶의 노래가 어찌 멈출 수 있겠는가 라는 구절을 읽는데 그래,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행복해하는 거,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그래, 멈추지 말고 노래하자. 저또 주책 맞네요. 죄송합니다. 멈추지 말아줘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우리 경기도 어머님이 저 보자마자 정말 힘차고 신나게 노래하는 동지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. 근데 울 순 없죠. 다음 곡부터 완전 신나고 힘차게. 사실 유가족분들이 힘없는 모습 보니까 사실 오늘 좀 더 시끌벅적하고 더 신나게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. V라는 곡입니다. 이 V는 승리의 V를 이야기합니다. 우리 세월호의 정말 진심을 밝혀주는 그날까지 좋습니다. 힘차게 한번 불러볼게요. 목소리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? 널 향한 그리움 그을린 목구멍이 너를 뜨겁게 안던 두 손 그것은 사랑이여라 짓밟힌 나의 삶과 빼앗긴 나의 권리 더 이상 찾지 않으리 이제는 일어나지 말고 나서 싸워 어서서 나가니 산다여 딸을 다치지 말고 맞서 싸워 어떤 누구도 내 삶을 강요하지 못하게 이런 땅에서 정말 죽지 않고 이 마음도 몸도 죽지 않고 다들 살아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더 힘차게 갈 수 있는 함성 소리 들어볼게요. 다들 소리 질러! 부딪히고 부딪혀 부딪히고 부딪혀 지고 또 지고 그것은 사랑이여라 가릴 수 없는 진실 앞에 수 없이 넘어져도 그곳에 다시 서는 사람이 있으니 지지